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9세나 되었을 때, 그리고는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예전의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사실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이름이죠. 존귀한 아버지는 한 생애를 살면서 도착할 수 있는 성공에 이른 사람, 성공한 남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존귀함을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터득하고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존귀한 아버지 정도만 돼도 우리는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찾아오신 후에 그것도 99세, 바싹 늙어버린, 이제는 더 꿈꾸기가 어려운 소망이 없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탑의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모두 그것을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성공으로 끝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임종하고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내 하나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사의 동역자로 벗으로 초청을 받아서 나는 능력이 없고 99세 100세가 돼서 무력하고 무능해졌을지라도 전능자가 붙들어서 당신의 위대한 세계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에요. 나 하나의 머무는 성공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정말 그레이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는 곳이죠. 우리 하나 큰 교회 되고 잘 돼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요, 열국을 향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오미도 있고요, 룻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보아스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꿨는데 지혜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름 바꿔준다고 갑자기 그 아이가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혜라고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지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될 거다. 전능자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재 모양이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상황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근거해서 서로를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자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 신앙의 도약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상 한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한절 말씀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직전에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이 중요한 배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6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 사이가 몇 년이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3년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3년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이제부터의 앞으로 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13년이 지나갔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년 동안 한 일은 애굽 세상 세력, 세상의 젊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13년 동안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에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요 몸은 늙어가는데 세월은 가고 또 가는데 도무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롯이 조카 롯이 내 후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탁월한 내 종이 나의 후계가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몸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사례가 꾀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 더 늙기 전에 내 말 들으세요. 저 여종을 당신께 줄 테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편법을 쓴 거예요. 잔머리 굴린 거죠. 꾀를 쓴 겁니다. 그 꾀의 열매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걸 보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브람은 자식이 없어서 늘 허전했고 미래가 불안했고 사람들 눈총을 받으면서 눌렸던 마음이 해방되면서 나름 행복해졌습니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소망이 생겼고 이제 나도 후계가 있다. 미래가 이제 창창하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나름 행복하고 소망이 생겼지만 하나님 마음은 도무지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그 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13년간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아무런 의미 있는 기록이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그 일기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오늘은 기었다 오늘은 걸었다 뭐 별짓 다 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외면하시고 아픈 마음으로 13년을 견디신 후에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벗 아브람을 99세 때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이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베들레헴 교회의 올해부터 신년으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 토시 하나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깝게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줄 거야. 자, 여러분
13년 동안 마음에 맺힌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찬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를 사귀고 사귀면서 한 달을 참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앉으면 그 생각이 나고 일어서도 그 생각이 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마음에 아주 맺혔어요. 내가 이 말은 오늘 꼭 뱉으리라. 그러고서는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으슥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심호흡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한 달간 맺혔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통 말입니까? 그거 가볍게, 그 말도 가볍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되겠어요? 뭐 더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13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맺힌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역시 같은 실수를 하는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아주 대표로 작정하고 그 맺힌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 마디는 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나는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동사 어미에다가 실어서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조하고자 할 때는 인칭 대명사를 따로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껴놓고 그저 이스마엘을 바라보느냐고, 그냥 그 이스마엘 좋아서 낄낄거리고 자고 깨면 또 이스마엘 걔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고, 그냥 가슴속에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혔던 말씀 첫마디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는 너 늙어가는 몸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자식 낳은 것이 소망이라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13년 동안 나는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너를 복되기도 할 수 있고, 너의 인생의 모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나는 너에게서 무엇이었느냐?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아니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환경 생각하고, 자기 건강 생각하고, 내 자식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맺힌 말씀 첫마디가 나는 처음이고 나는 너의 끝이다. 내가 열 때 열리고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 너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전심을 기울일 대상은 딱 한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다. 하나님의 맺힌 말씀이죠. 나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25년, 갈대아우를 떠나서 25년 동안 많이 업앤다운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어려울 때마다 거짓말도 하고, 또 그러고 또 회개하고, 또 몸은 늙어가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 낳아서 또 13년 세월 허비하고, 이렇게 25년을 그렇게 업앤다운하면서 살아온 이유, 그 핵심,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합니다. 때론 기도하고 때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업앤다운, 업앤다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13년 동안 맺힌 말씀하셔요. 그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그 휘청거리는 핵심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다.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모든 게 정상 궤도에 들어섭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고 이건 뭐야? 우리 어떻게 해? 나 지금 큰일 났네.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잊으신 거 아니야? 결국은 뭐죠? 내 몸이 늙어서 더 늙어가면 하나님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아, 너 100세 아니라 120세 돼도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낳을 수 있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만약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너 살려서라도 나는 이룰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합당한 경외를 드리며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에덴에서부터 기대했던 예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때 예배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전능하지도 않은 신은요, 예배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두려워서 귀신 섬기듯이 뭘 갖다 바치는 거지. 전능한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만이 합당하게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담과 그의 하나가 타락한 이후로 너를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새로운 에덴 가나안에 들려보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새 출발을 하게 했건만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나를 온전히 믿어 살아가는 삶의 샘플 노릇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게 13년 또 휘청거리고 그 짓을 했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인정해 주십니다. 믿어드릴 때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3년 동안 맺힌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직역하면 너는 나의 얼굴 앞에서 걸어라. 이 걷는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예요. 너는 나의 얼굴 앞에서 걸어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얼굴을 마주하고 내 얼굴 앞에서 인생을 살아라. 내가 이리 가면 너도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나의 면전에서 나와 동행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걸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낄낄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을 생각해보면 또 지난 25년, 지난 30년, 50년을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 마주하며 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속삭여도 들을 수 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말이야. 그거 뭐, 야, 뭐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면 정말 은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면 표정을 볼 수 있어요. 표정은 얼마나 여러분 섬세합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부터 시작부터 딴짓을 했고 이스마엘에게 모든 정신이 쏟아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젠 뭐 믿지 않아도 이 자식 키우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뭐 자식 주세요 할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앙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욕심에 이끌려 환경의 압력에 푸시를 당해서 또 누가 그냥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끌려서 결정한 결과에 이스마엘들이 우리 삶 속에는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이스마엘도 하나 키워주느냐고 거기에 또 몇 년 동안 집착하고 그 이스마엘 또 가꾸고 돌보아 주느냐고 또 마음을 쏟아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되고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 부족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 있고 있는 삶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입니다. 창세기 17장 바로 전에는 몇 장이죠? 여기서 오래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6장이잖아요. 창세기 16장까지가 그가 부름받고 25년 걸렸어요. 창세기 17장에서 모리아산까지 정말 의식혁명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애에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13년 허송세월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에덴에서 새 출발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또 에덴 동산에서 했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나무를 먹지 말라. 아니 우리 그럼 만물을 통치하라고 해놓으시고 하나님 왜 그러셔? 만물의 이름을 짓고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셔? 그때 뱀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저거 따먹으면 선악을 알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자기처럼 될까 봐 막은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선악과를 테이크, 취하여. 자기 남편에게 기부 주었다. 툭 따서 게이브 주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의 치명적인 실수의 단어예요. 취하여 주었다. 남편에게. 사례가 세월이 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자신과 또 남편의 늙어가는 몸을 보고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속삭였겠죠. 그때에 그래 맞아 다들 그러더라 여보 제 내 여종 제 하갈 쟤를 줄 테니까 자식을 낳으세요
그리고는 하가를 테이크, 툭 취해서 자기 남편에게 게이브,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한 겁니다.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이전에 했던 실수를 또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져요. 새 출발을 했건만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년을 완전히 얼굴을 외면하다시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끊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맺혔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나갑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얼굴을 마주하고 아주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가시면 그 뒤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닐었어요. 동행했어요. 이것이 에덴의 기업입니다. 에덴의 기업의 복이에요. 우리는 기업 상실자, 가난한 자들로서 기업 회복의 신년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과 한도 없는 깊은 친밀함 가운데 얼굴을 마주하고 그 얼굴 앞에서 거닐며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누렸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기업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불렀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거니시는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기뻤던 그 소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낯이 두려운 거예요. 하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고 보니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스마엘을 끼고 낄낄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13년 동안 멀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맺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다시 내 얼굴 앞으로 돌아와라. 너 회개하고 다시 내 얼굴 앞으로, 나의 임재 앞으로 돌아와라. 내가 거니는 걸음을 쫓아 살아가라.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친밀함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신년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내가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의 깊이로 아버지와 품에 안기듯 친밀하게 해주마, 그렇게 많은 간곡한 말씀을 하셨건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들을 끼고 사느냐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시간도 없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살아온 2020년 이전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와라. 내 얼굴 앞으로 돌아와라. 지나간 삶을 회개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남은 생에 그것이 하루이건 10년이건 30년이건 은퇴, 임종, 그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 내가 열고 닫는다. 내가 나를 떠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세월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것이다.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걸 왜 모르니? 회개하고 온전히 내 얼굴 앞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얼굴 앞에서 동행하며 살 때
때 완전해져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제 이 마지막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완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건 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막 깎아내리면 안 돼요.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흠 없는 재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한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아주 비참한 길입니다. 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우리는 이 완전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아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답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사모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He saw it and was glad.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안 되고요. 이스마엘을 보면 볼수록 자꾸 하나님의 낯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서는요 과거의 모든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것은 할례 언약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스마엘을 낳고 살았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과거의 인간의 결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은 십자가의 깊이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례 받은 생식기로 이제부터 뭐 하죠? 백세나 된 늙은이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삭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꾀나 정욕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마. 그리고는 당신이 낳게 하신 아들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겠다고 했을 때 웃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너무나 이스마엘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그 놀라운 회복의 삶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얼굴 앞에 살게 해달라고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망언을.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정말 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그 회복의 은혜를 이스마엘은 거기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가 얽혀 있으면 그 세상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이스마엘이나 이런 헛웃음을 웃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요 이삭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사라도 아브라함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고 나서 마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는 감격을 온 마음과 삶으로 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원했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낳은 후부터 아브라함의 의식 혁명이 생겨요. 와우!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지식과 교리로만 머릿속에서 맴돌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현실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필링이 임한 겁니다. 신앙이요 급격하게 증폭되면서 진짜 신앙의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의 연륜이 문제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때 우리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삭이 자라갑니다.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낯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삭이 자라가는 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가까이 얼굴 앞으로 가서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삭을 번제해라. 그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여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 일생일대에 하나님 원하셨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고요 신앙의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내가 탄생하고 성육신하고 내가 자라가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고 그는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기뻐하였다. 25년 동안 업앤다운 하던 아브라함이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꿈꾸셨던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은 2,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모든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목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